뭐 제가 특허를 사실 많이 내긴 했는데요. 뭐 그 LG전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낸 특허에서 400개 정도 지금은 사실은 몇 개나 됐는지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걸 한 6개 정도 사갔고요. 아이템은 아마 HMD 관련 네, 그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홀로렌즈에 아마 적용돼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렸을 때는 사실은 뭐 보상 같은 걸 받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LG께서 잘 챙겨주시겠죠? 네, 퇴사를 해도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G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네. 늘 바른 길을 지켜가는 마음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통해 초우량 LG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해요, L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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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앨리스 원더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앨리스 원더랩은 사용자 참여형 스트리트 비디오 맵을 만들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일반 사용자들이 누구나 거리 영상을 찍어서 비디오 매핑을 하고 또 비디오 스트리트 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액션캠을 이용해서 누구나 거리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저희로 업로드 시켜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업로드된 데이터를 저희가 지도 위에 매핑하고 서로 연결해서 그 맵에서 사람들이 스트리트 비디오를 보면서 탐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앨리스 맵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앨리스 맵은 여행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매핑 전문가들이 비디오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지도에 데이터를 매핑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총 2500km 정도 저희가 커버를 하기 시작했고 동영상으로 따지면 한 6000개의 동영상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국가로는 한 23개 국가 정도 커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울하고 제주도 중심으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00여분 정도가 가입해서 저희 매핑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창업하기 전에 석사를 졸업하고 LG전자 연구소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그 미래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가 막 내면 그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면 특허화 시키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 기술과 뭐 여러 가지들을 익히다 보니까 창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막 창업이 돼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막 나오는 네,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게 돼서 제가 아이디어만 아니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전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LG전자를 나와서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투자사의 인큐베이팅으로 제가 들어갔었고요. 거기 1기로 들어갔었고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제가 아이템 없이 그 인큐베이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이디어서부터 그 다음에 팀원까지 모으는 작업들을 1년 동안 했고요. 그렇게 지금 공동 창업자 4명이 모였고 지금은 6명까지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사실 처음부터 나왔던 아이템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진을 이용해서 도보 내비게이션을 하는 그런 아이템을 시작을 했었고 퓨처플레이한테도 그걸로 투자를 받았었고요. 이거는 그 처음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외국인들에게 길 안내를 할 때 기존의 지도로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 지도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5장 뭐 6장짜리 PDF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PDF를 만드는 것보다 저희 비디오를 이용해서 쉽게 길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호스트분들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고 앨리스 가이드라고 하는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뿐만 아니고 그 게스트하우스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길 안내가 필요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레드타이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야놀자라든지 그리고 민박다나와 같은 숙박업소들 그런 곳에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불법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 안내를 사용자 참여형으로 널리 확산시키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비디오 매핑이라고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을 이용해서 앨리스 맵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는 조금씩 피벗을 해 나갔고요. 지금 이제 앨리스 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사실 2년 동안 안 힘들었던 게 없던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고 아이템이 새롭다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을 저희가 이제 업으로 삼으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저희 회사가 과연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개발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서 어떻게 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쏟고 많은 토론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금은 저희는 처음에 이제 퓨처플레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팁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자금을 또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은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플랫폼 그러니까 기술 비디오 매핑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자들 참여형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개발해야 돼서 사실 지금 뭐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한 기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 개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저번 달부터 다음 라운드 투자를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다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마감됩니다. 저희는 일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어려운 점은요. 일단 기술 개발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용자 단도 신경을 써야 되는 약간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상 골목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10km 이내 지역을 매핑해서 콘텐츠를 얹어서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목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디오 길 안내 솔루션을 B2B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곳들이 야놀자나 레드타이 버틀러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비디오 스트리트 맵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트리트 뷰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같은 데다가 지리정보 데이터로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가 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점인데 머신러닝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원천 데이터들을 각 기업들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자 참여형이 되다 보니까 밤에도 찍은 게 있고 비 오는 날에도 찍은 게 있고 막 뭐 희한한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찍힌 거리뷰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가공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러닝 데이터로 저희가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 비디오 맵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보통 해외에 진출할 때 뭐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엑셀러레이팅의 도움을 받거나 뭐 훈진원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들 나가고 또 테크크런치나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갔고요. 그래서 내려서 제일 먼저 만났던 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노베이션 센터 네팔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지막 오는 날에는 한 30-40명이 되는 대학생 IT 개발자들과 저희가 맵핑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열심히 잘 카트만두를 맵핑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트만두를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에 했던 거는 그 네팔 지역의 그 히말라야를 구글 스트리트 뷰 맵핑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에베레스트를 한번 맵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참여를 했던 스토리사이클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래서 그 스토리사이클과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냐면 포터들을 올려 보낼 거예요. 그 짐 지고 올라가는 포터들 분들을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몸에 지고 올라가는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그렇게 맵핑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비디오 맵으로 만들어서 비디오 맵 데이터를 판매하고 지도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해서 다시 그분들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서 저희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 네팔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팔에 있는 그 한국 관광공사 같은 네팔 관광청하고 그다음에 이시모드라고 하는 히말라야 지역을 지원하는 NGO,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NGO한테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고 왔고요.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히말라야 비디오 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의 그 비전은 다 같이 비디오 맵핑 하자라는 미션을 갖고 앨리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탐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 인터넷 다음 플랫폼은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상현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실 세계를 디지털라이즈해서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은 구글이고요. 저희는 구글이 다음 세계를 만드는데 조금 부분을 저희가 유니크하게 파트를 맡아서 그렇게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세상은 비디오로 진짜 세상을 제가 가고 싶은 곳들 그리고 제가 가지 못했던 곳들을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상 경험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